폭염 속 한낮 경남 창원의 한 백화점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수백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.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백화점 내부가 시커멓습니다. 경남 창원의 한 백화점 본관 건물 전체 전기 공급이 모두 끊긴 것은 오후 4시쯤입니다. 백화점은 곧장 비상발전기를 가동했지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은 모두 멈춰섰습니다. 추석을 앞두고 쇼핑을 나온 시민 수백여 명은 혼란 속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. 제가 밖에서 볼 때 좀 어둡더라고요. 그 들어오니까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된다면서 걸어가라고 하더라고요. 폭염 속 백화점 내부 영화관도 상영 도중 전기 공급이 모두 끊겼습니다. 영화 상영 도중 수차례 암전이 되면서 6개 상영관에 있던 240여 명이 중간에 퇴장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.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은 큰 사고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 혼란과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정전만 되면은 크게 불편한 게 아닌데 이게 어떤 뭐 큰 사건의 전조 증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. 정전 사고 발생 2시간 반여 만에 백화점 영업을 재개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한전과 백화점 측은 백화점 자체 설비의 문제인지 한전 설비의 문제인지 점검을 통해 원인을 파악한 뒤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 KNN 박명선입니다.